수리네 여겸소입니다. 오늘은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어제 페이스북 쪽을 좀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괜찮은 문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 가져왔습니다. 혼자 보기에는 뭐 충분한데 또 같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대부분 다뭐별 재미없는 내용이지만 타이틀은 이제 인생이란 말로 한번 해봤는데 제가 보는 인생은 뭐 염소를 통한 인생으로 보면 되니까 인생이란 이제 모든 상황을 염소처럼 하라. 만약 먹을 수 없다면 떠받아 버리고 그냥 떠나라. 영어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handle every situation like a god. If you can't eat it, 만약 먹지 못하면 then just head about it. 헤드봇 머리로 떠받아버리고 워크 어웨이. 사람이 이제 페이스북 친구인데 글을 올려놓은 사진하고 보면은 화면이 조금 크네. 조금 더 작게. 네, 이렇게 됐습니다. 염소 사진이 있고 handle every situation like a god. If you can eat it, then just head about it and walk away. 고트라이프에 이제 올라온 포스팅인데 아주 간결하면서 인생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. 안 되면 또 하고, 안 되면 또 하고, 아니면 떠나고, 다른 거 찾고 또 하고, 뭐 그런 게 인생이지 않나는 생각을 아침에 해봅니다. 제가 이걸 올린 이유는 아침에 농장에서 동영상을 찍어 올릴 때이 정확한 의미를 전달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가지고 찾아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고 나도 이번 기회에 또 생각을 한번더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별거 없습니다. 그냥 인생은 염소처럼 사는데 만약에 염소가 먹을 수 없으면 그냥 머리 떠받아버리고 그냥 떠난다 이리저리 다른 데로 옮겨간다고 얘기합니다. Okay, handle every situation like a god. If you can eat it, then just head about it and walk away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